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와 모히또 한 잔이 생각나는 에메랄드빛 몰디브 바다, 365일 잠들지 않은 뉴욕 타임스퀘어와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까지, 잠시 멈춰있던 여행 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여행 이야기를 공유하며 여름 휴가를 계획해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7월의 첫날, 목소리도 멋진 훈훈한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점점 개그 욕심이 늘어나고 있는 윗대 있는 남자 다니엘. 오, 예. 어서 오세요. 굿센터. 욕심이 나요. 왜 점점 잘생겨지지? 비담 비주얼 담당 천재 이승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오늘 승욱 씨 더 잘생겨 보이는데? 그래, 아, 전 사실 어디서도 비주얼 담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이럴 때 어떻게 멋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아까 맞아요. 비주얼 네. 담당이 아닐 수 있었어요. 근데 저랑 평생... 같이 있으니까 비주얼 담당이 아니야. 근데 되네. 요즘은 담당이야. 비담이야. 야, 이럴 때 멋있게 뭘 해야 예. 되는데 연습해볼게요. 아니, 머리도 좀 펌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파마했어요. 맞아요. 그봐. 이쁘잖아. 이거 알아주는 사람 누나밖에 없다, 진짜. 어, 정말. 아, 진짜. 아니, 머리가 길게 한동안 유지를 했더니 모발이 약해갖고 축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파마를 해야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네. 볼륨감이 있고. 맞아, 맞아. 그래, 하여튼 7월의 첫날 이렇게 두 훈남을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 저희도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아까 살짝 이제 광고 나올 때 얘기를 했지만 벌써 다 갔어요. 2022년이 여러분 소름 돋게도 예. 오늘부터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어허.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뭐 하반기라도 관저야죠. 아, 그렇죠. 예.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아, 2023년이죠 뭐. 사실상 올해 끝났지 뭐. 근데 이렇게 그 시간의 흐름 빠른 걸 좀 느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는 사실 하늘길도 열렸고 그리고 조금 이제 일도 더 많이 생기니까 바빠지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너무 맞는 네.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올해 초만 해도 빠르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거리도 지금 해제되고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게 많이 열리니까 조금 일이 많아졌네 하니까 7월이 온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그나저나 또 그러네. 박소연 네. 씨가 우리 다니엘 읽을까요? 아, 제가 읽기 제가 읽기 싫은데. 아, 진짜 승구님 왜 이렇게 계속 잘생겨지는 겁니까? 저는 저번 주부터 더 잘생겨지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비주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 이거 많이 부럽다. 다이어트하면 이렇게 칭찬을 받나 사람이. 이야. 아, 다이어트도 해서 그래요? 뭐 워낙 다이어트 할 게 없었잖아. 아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단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 그거랑 귀찮아서 그냥 먹는 거잖아. 아, 그거랑 며칠 전에 오프라인 행사를 오랜만에 했었어요. 예. 구독자분들이랑 그것 때문에 또 좀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고 했던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지 않을까. 갈고 닦았네. 혜정님이 제가 호주 어학연수 갔을 때 데니얼이라는 남자랑 썸을 탔거든요. 아하. 데니얼한테 너를 꼭 데리고 한국 갈 거라고 했는데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다니엘 씨 이름 들으니까 갑자기 나의 데니얼이 생각나서 얘기해 봅니다. 나의 아저씨처럼 나의 예. 데니엘이네요. 요 데니엘은 아니고. 근데 다른 발음도 다르죠. 데니엘은 아니죠. 네, 맞아요. 저는 독일말로 그냥 다니엘이라고 다니엘. 보통 하는데 아, 호주 데니엘도 데니엘 하면은 다 멋있거든요. 네. 데리고 올만해요. 네. 아, 그쵸, 그쵸. 이름값 다들 하겠지. 그쵸. 근데 이거 사연 남기신 거 보니까 결국 안 데리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제 혜정 씨의 디서트인 것 같아요. 데니얼, 내가 너 꼭 데리고 한국 갈게. 기다려. 그리고 나쁜 여잔가 봐. 데니얼은 여권까지 만들고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 왜 혜정이 연락 안 하지? 이재영님이 다니엘 형, 제가 베를린을 중심으로 독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먹거리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일단 저도 베를린 두 번밖에 못 가봐가지고요. 네. 베를린 잘 모르는데 베를린 제일 맛있는 건 아마 케밥일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케밥이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 음식 중에 당연히 이제 커리워스테, 그러니까 커리 소시지 꼭 한번 드시길 바라고요. 카레. 네네네. 예. 카레 소시지라는 건 조금 이제 유명한 약간 그치. 소시지죠. 그렇죠, 그렇죠. 한국의 떡볶이처럼 베를린 가시면 이제 스트리트 푸드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고 다양하게 이것저것 아마 맛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렇군요. 국제적인 도시라. 예, 예. 네.
아, 맛있겠다. 그리고 재영님 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 우리 여행 갈래에서 몇 주 전에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독일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다니엘 할머님 집밥. 네, 네 맞아요. 꼭 찾아가시길. 그치 그거 어떻게 찾아가니? 아니 근데 독일은 그래도 소세지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유명한. 똑같은 핫도그라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네네네 맞아요. 미국 핫도그가 나요? 아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죠. 아 뭐 미국 핫도그도 괜찮은데 독일은 이제 하도 소세지가 많으니까 예. 소세지 좀 다양한 요리들이 많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이것저것 지역마다 좀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베를린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오시면 아마 조금 더 이것저것 맛보실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남부 남부로 가면.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맛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행 갈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자, 오늘의 주제 우리 잘생겨진 승국 씨가 알려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날씨와 여행입니다. 여행 갈 때 사실 가장 복받은 사람이 날씨 요정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자기가 갈 때 날이 개는 예, 사람. 예. 오죽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맑은 날씨가 복지다. 뭐 이런 말도 있다 그러고요.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하루 종일 비가 오면 소용도 없고요. 뷰 좋은 호캉스를 예약해도 날이 흐리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걸리면은 돈이 아깝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의 날씨 때문에 애먹었던 여행 사연 아니면 반대로 일기예보와 달리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했던 여행 에피소드가 있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사연은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무료인 고릴라 어플이나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 이제 날씨와 여행인데 아 정말 날씨와 여행은 떼어놀래야 떼어놀 수가 없지.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루트를 타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날씨죠. 네. 어떻게 보면 웨딩보다도 결혼할 때도 이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은 그래도 몇 시간이잖아요. 결혼식은 그냥 하루. 근데 여행은 잘못하면 막 1주, 2주, 막 3주까지 막 몇 달까지 뭐. 신혼여행에 해쨍쨍은 아 신혼 결혼할 때 해쨍쨍했는데 신혼여행 가는데 비만 계속 와. 이게 에휴, 최악이잖아. 바보야. 신혼여행은 괜찮아. 아 잠깐 내가 신혼을 붙이니까. 아, 그랬네. 그래요, 아, 아직 뭘 모르는 친구군요. 그래 비 와도 괜찮다고. 내가 조금 순진했다 그죠?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신혼 빼고 얘기할 걸. 여행이라 그럴 걸. 아니 물론 비가 안 오면 너무 좋겠지만 와도 그렇게 낭패는 아닐 것 같아 신혼여행은. 그쵸. 어쩌면 모르고 올 수도 있잖아요.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니까. 뭐 비 왔었어? 이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5932님이 다니엘 독일 날씨는 어떤 편이에요? 여행 가기 딱 좋은 독일 달 시즌 언제일까요? 사실 지금 가셔도 굉장히 좋은데 물론 지금 유럽은 조금 폭염이래요. 예. 프랑스도 지금 40도 넘어서 좀 약간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저도 이제 5월 달에 갔다 왔으니까 5월, 6월, 7월 초 이때 이제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독일의 정말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으시면은 크리스마스 전에 그러니까 12월 초쯤에 가시면은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진짜 딱 크리스마스 시장 좀 즐기고 예. 조금 추운 날씨를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건데 정말 만약에 날씨 민감하시고 진짜 좋은 날씨 즐기고 싶다 이때도 독일 남부로 가시면 남부. 되게 좋아요. 네. 네. 남부 홍보태사 아닌데 단일 남부 출신이죠. 예, 아니에요. 심지어 서부 출신이지만 네. 네. 그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그렇죠. 독일의 전반적인 날씨는 사계절이고요. 네, 한국보다 비가 좀 더 많이 오는데 비가 오죠. 영국만큼은 아니고. 예, 영국만큼은 아니고. 네네네. 어, 그럼 약간 습한 기운이 좀 있겠네요, 독일에도. 습하진 않아요. 습하진 않고. 지금 여름도 굉장히 건조해서 훨씬 더 약간 좀 그래. 살만해요. 습하지 않으면 뭐. 그럼 여행하기 좋죠. 모든 게 괜찮지. 네. 맞아, 맞아. 예. 자, 김가현 씨가 독일 여행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2017년 여름 퇴직 기념으로 부모님이랑 4주 동안 독일 주요 도시를 둘러보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여름에 파리에 갔을 때 더웠던 기억이 있어서 외투는 얇은 가디건 하나 챙겼고요. 근데 웬걸 베를린에서 함부르크로 이동하자마자 날씨가 늦가을 같더라고요. 설상가상 비까지 추적추적 내려서 더 추웠는데 조금만 참아보자 하면서 함부르크 브레멘을 얇은 가디건과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리벡에서 스카프랑 외투를 사고 말았습니다. 남은 여행 동안 감기 걸리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다음 일정이 뉘른베르크, 슈투트가르트, 하이델베르크, 로텐부르크, 뮌헨, 쾰른이었거든요. 이쪽 지역은 독일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라 구매한 외투 하루밖에 못 입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은 소매치기 때문에 대부분 멋부리기보다는 몸에 딱 붙는 가방 가져가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독일은 치안이 너무 좋아서 중간에 그냥 예쁜 가방도 샀습니다. 결국 저는 돈만 쓰다가 왔어요. 여러분 독일 갈 때 옷 여러 벌 가지고 가지
옷 여러 벌 가지고 가시고 가방도 그냥 예쁜 거 들고 가세요. 독일 경제에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네. 우리 승국 씨는 독일어도 좀 해요? 저 독일어요? 예. 구텐탁? 야 이거 네. 이거 뉴른베르크, 슈투트가르트, 하이델베르크 이거 뭐 완전히 무슨 자 이거 이제 오리지널 한번 들어보세요. 뉴른베르크, 슈투트가르트, 하이델베르크, 로텐부르크, München, Köln. 민헨이 아니네요. 민헨 아닌데 이제 셴이라는 네. 발음이요. 네, 민헨. 네. 그리고 이게 베르크 네. 가르트 이게 아니네. 뉴른베르크 슈투트가르트. 맞아요, 맞아요. 아, 살짝 야 이 맛이 맛이 있네. 슈투트가르트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여행 갈 때 날씨 변수가 있고 또 새벽에는 춥고 밤에는 춥고 막 이러니까 라스베가스 같은 때도 막 아침 저녁으로 엄청 춥잖아요. 네, 사막 쪽에서. 응.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갖고 가야 돼. 맞아요. 맞아요. 긴 팔, 맞아요. 짧은 팔 뭐. 그쵸, 그쵸, 예. 그쵸. 더운 것, 뭐 얇은 것, 두꺼운 거. 그리고 예. 이게 또 사전 조사가 이래서 중요하고 위험하기도 한 게 독일 날씨 이렇대라고 퉁치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지역마다 다를 그러니까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그리고 치안이 지금 너무 좋아서 별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저는 독일에서 자전거 네 대나 네. 도둑 맞아가지고 네.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그러니까 있어요. 네 번씩이나 그렇죠. 한꺼번에 네 대나 아니 예. 한꺼번에 네. 아니고 네네 명칸 걸쳐서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 가면 진짜 이렇게 주머니에서 쓱 빼고 백에서 쓱 빼는 그쵸. 게 엄청 에이. 많더라고. 맞아, 그런 얘기가 워낙 많아갖고. 네. 네네네. 우리는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걱정 안 하고 사는 문화권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게 좀 많아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며. 커피숍 위에 막 컴퓨터 놓고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나가고 이런 거 너무 놀래고.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잃어버리면 그 곳에 가면 대부분 다 있잖아요. 대부분 있죠. 그리고 아니면 상점 주인이 갖고 있다 주식이라든가. 그렇지. 네. 근데 또 자전거는 그렇게 없어진대. 참 희한하대. 사람들이. 다른 거 다 그 자리에 있고 안 가져가는데 자전거는 그렇게 없어진다대. 대리가 안 불려. 그러니까 안 잡혀서 그런 건가. 요즘 택시도 잡기 힘들고 막 하니까. 네. 아이고 2929님이 그러셨네요. 독일도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우리나라도 노트북은 안 훔쳐가도 자전거 도둑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다. 실내에 있으면 안 갖고 가고 밖에 놔두면 가져가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네. 진짜 이렇게 여행 갈 때 확실히 그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의 지갑이나 그쵸. 백이.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유럽 아니라 어디 그쵸. 가도 좀. 기본적으로 조금 예, 조심하시면 좀,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 여행 갈래? 오늘의 주제 날씨와 여행이잖아요. 네? 자, 우리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이상협 님의 사연입니다. 몇 년 전 7월 캐나다로 여행 간 적이 있어요.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낮아서 9월부터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름에 가야겠다 마음 먹고 정말 더웠던 7월 반팔을 입고 캐나다 밴쿠버, 캘거리, 그리고 토론토까지 2주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와, 일단 해는 쨍한데 바람이 불어서 아침 저녁에는 매우 추웠고요. 또 다른 문제는 캐나다의 백야 현상. 캐나다에는 서머타임이 있는데 밤 9시에야 겨우 해가 저물로 캄캄한 밤도 없는 백야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때 캐나다에는 스탬피드 축제라고 해서 엄청 큰 축제가 있어서 여행 간 날 친구들과 캄캄한 밤에 볼 수 있는 불빛 축제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불빛 축제는 어두운 밤에 전구를 켜서 예쁜 조형물을 보며 즐기는 축제라 백야에는 제대로 전구가 빛을 내지 못했고요. 가득 있나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졸려 죽겠는데 해는 지지 않고 밤 11시가 되어야 겨우 캄캄해져서 시차 적응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 도착하자마자 수면 안대를 샀었어요. 여행 갈 때 날씨도 중요하지만 이런 백야 현상도 생각해서 여행 계획 잘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이상엽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백야를 백야. 백야는 위도 약 48도 이상의 고위도 지방에서 한여름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
이라고 하죠. 네? 북극에서는 하지 무렵, 남극에서는 동지 무렵에 일어나며 가장 긴 곳은 6개월이나 지속된대. 야, 이것도 못 살린다. 아니, 저는 백야를 직접 본 적이 없어 갖고. 저도요. 이게 네. 그냥 문학적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밝은 밤을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해가 안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알았어요. 난 그거 예. 그것 자체를 몰랐어요. 정말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다. 난 그냥 달이 너무 밝거나 이러면은 그걸 백야라고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이고 이건 상식인데 이렇게 또 하나 잘 배워갑니다. 아 근데 저도 아이슬란드 저희 버킷리스트 올라와 있거든요. 예, 아이슬란드라는 예. 그 섬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제 그 인별그램에서 거기 그 관광 사이트 그 팔로우 하고 있는데 보면 그거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뭐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예. 한데 똑같아요. 해가 좋죠. 아, 계속 낮이요 그럼 느낌. 예,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렇진 예. 않지만 그럴 때가 있어서 있으니까.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다. 그래 그게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참 보고 싶은데 거기서 한 일주일 이상 있으면 힘들겠어요. 그렇죠. 상엽 씨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기대 없이 오히려 밤에 불꽃놀이 보러 오고 이런 거 기대고 그렇지. 가신 분들은 전국까지 사갔는데 전국과 무슨 소용이야. 야 밤에 반짝반짝 가면 너무 재밌겠지. 밤이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사람이 왜 어두워지면 잠을 자고 밝아지면 이제 일어나는 이런 생체 리듬 시계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깨지잖아요.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고문받는 느낌이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대를 샀대 안 대를.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그래도 그 백야를 네. 이런 건 정말 딱 알고 가면은 갈리겠네요. 백야 시즌에만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피해서 가시는 분들. 맞아요. 네. 백야 시즌에 왜냐면 해가 안 떨어지니까 계속 돌아다니고 뭐 좀 활동을 하는 거야. 놀기 좋다. 그러니까 저는 여름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 해가 길어서. 그렇죠. 예, 뭔가 맞아. 좀 그게 겨울에는 너무 막 5시 6시만 돼도 막 어둡고 막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오로지 이제 좋은 게 그건데 그걸 좋아하시면 백야는 그쵸. 계속 진짜 활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기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러니까 것 안 같아요.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러네. 네. 계속 이제 몇 시인지 좀 모르니까 독일도 사실 여름에 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예. 우리도 거의 한 밤 9시 뭐 10시 돼야 이제 해가 좀 지는 예.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올라가면은 더 그러니까 계속 막 술 마셔도 계속 낮술이잖아요. 그치. 밤에 술 마셔도 낮술이에요. 아 그러네. 낮술이네. 계속 낮술이에요. 어머. 아니 그럼 두 분은 스타일이 자 백야야 그러면 네. 딱 시간을 맞춰서 좀 아니 뭐 한 3, 4일 되면 쓰러져 자겠지만 네. 그래도 막 돌아다닐 것 같아요? 아니면 안대를 끼고라도 잠깐 체험하는 건 괜찮은데 전 길게 못 갈 것 같아요. 저 약간 밤만 주는 그 분위기를 되게 즐기는 편이라 예. 아 맞아. 예. 저는 되게 그때그때마다 충동적이긴 한데 그 오늘이 백야인데 내가 오늘 흥이 오른다? 예. 저는 그냥 다음날까지 계속 놀 것 같아요. 그럼 좀 신기할 것 같긴 해. 어쨌든 예. 저도 말씀하시는 밤의 느낌도 너무 좋긴 하지만 백야는 거기서 그때밖에 못 보는 거니까 예. 백야에 내가 어디까지 놀 수 있나 해보자. 약간 테스트도 해보고 싶을 것 같고 그래요. 그쵸. 예. 자 이하나 최구님이 전 지난달에 신혼여행으로 스위스랑 프랑스 다녀왔는데요. 밤 10시가 되어야지 해가 지더라고요. 야경 기다리다가 힘들었어요. 아 그쵸. 에펠탑 불도 10시에 켜졌고요. 해가 안 쳐요. 너무 신기해요. 아 그쵸.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가서 저도 유럽에 말씀하신 대로 해가 늦게 지는 것도 있고 중국에서 저는 공부를 했었잖아요. 중국은 하나 재밌는 게 굉장히 큰 나라라 거기도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그쵸. 근데 거기는 중앙 정부 힘이 세니까 모든 지역을 시간을 똑같이 가요. 와. 그래서 실제로 나는 딴 베이징보다 시간이 일찍이어도 시간은 베이징 시간에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중국 극서부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라면 한 7시, 8시여야 될 텐데 시계를 베이징에 맞췄기 때문에 해가 9시에 떠요. 아침 9시인가 10시인가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자연과 안 맞기 때문에 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중국 서쪽 여행하시면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아침이 늦게 와 시차가 없구나. 같은 중국에서는 시차가 없 중국은 없이, 똑같아요.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요. 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실제로는 중국인은 네. 이쪽에서 9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치, 모든 일과가 시간이지. 늦게 시작돼요. 응, 그렇죠. 응, 응. 그래서 시간만 똑같고 일과가 조금씩 늦게 진행된다든가 그렇죠.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이쪽도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9시야. 실제로는 거긴 9시야. 9시. 그러니까 자연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른 거예요. 신기하네.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지금만 얘기만 들어도 이미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고 막. 처음 가서 여기 사이클 적응하는 게 꽤 걸려요. 우리가 그렇죠. 일본 1시간 뭐 2시간 그것도 막 할 때 막 헷갈리고 막 이러는데 맞아요. 이건 같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와. 그렇군요. 갑자기 이 시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신기하다. 네, 진짜. 예, 처음 알았어요. 전하혜 씨가 핀란드에서 지낼 때 백야 때는 다들 우울증이 심해져서 보드카만 엄청 들이키더라고요. 술 못 먹던 저는 초콜릿을 엄청 먹었어요. 아하.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 잠을 못 자니까? 오히려 우울증 없을 것 같아. 햇빛이 계속 있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네요. 좀 의외네요. 근데 낮술이다 생각하고 밤에 술 먹는 그러니까 거야. 핑계 보드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드카. 낮술 하고 싶어갖고. 사실 기분이 되게 좋은데 좀 우울한 것 같았어. 보드카 한잔 할까? 뭐. 그렇구나. 백야 때 또 우울증이 심해요. 자, 0605님이 전 백야가 오히려 너무 좋아서 시원하고 하루도 길고 무엇보다 백화점이 9시에 닫아요. 늦게 일어나면 되죠. 그렇지. 9시에 닫고 이런 거 좋다. 너무 좋죠. 그쵸. 우리도 뭐 8시. 그래. 8시 반. 우리가 되게 늦게까지 여는 편인가 보네요. 백화점이. 그렇지. 유럽이나 뭐 이런 데는 진짜 너무 일찍 닫잖아요. 모든 맞아요, 상점이. 맞아요. 근데 백야 때는 9시까지 하니까 진양이네. 그러네요. 예. 확실히 이번 스타일에 따라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여자친구 해야 듣고 4부 준비할게요. 자, 두 분 보실 수 있어요? 저기 화져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사업이 시작됐고요. 이승국 씨 그리고 다니엘과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렸으니까 두 분 보러 들어오세요. 네, 우리 다니엘도 손 한 번.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오. 자, 0243님이 지금 우리 신랑 유럽 출장 중이라고 자랑하며 보낸 사진이네요. 업무차 간 거라 많이 부럽진 않고 조금만 부럽네요. 그러면서 사진 주세요. 와, 에펠탑. 난 너무 많이 부러운데? 에펠. 와, 그래. 조명을 또. 와, 이거 뭐야? 무슨 어디 성당이다. 박물관이나 오페라 뭐 이런 데 간 건데. 파리 가셨나 봐요. 와. 야, 신랑분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신 느낌이에요. 공들여 찍었는데? 예, 돔 광장 같은 뭐 그런 너무 저런데 귀족들 막 하는 거. 여기 진짜? 백화점이구나. 아, 갤러리아 라파에트. 아, 여기 천장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 예. 백화점 프랑스. 지하철. 네. 야, 0243님한테 도대체 얼마나 의미 있는 선물을 사주려고 이렇게 사진을 자랑하셨을까? 당연히 선물 사려고 그런 거겠죠. 그쵸, 그쵸. 네. 백화점 들어가신 거니까. 와, 이 지하철 사진도 있고. 자, 이렇게 또 사진 찍는 게 또 네. 예, 이게 가고 싶다. 여행의 묘미죠.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주제 날씨와 여행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 볼게요. 네? 자, 두 번째 사연 볼까요? 김소연님 사연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9박으로 유럽 4개 나라를 패키지 여행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봄이라 조금 따뜻한 날씨여서 주로 반팔을 챙기고 아주 얇은 점퍼 하나 챙겨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여행의 반은 비가 와서 너무 쌀쌀한 거예요. 결국 남편이랑 저는 아우 몰라 몰라 그냥 다 껴입어. 아우 외국에서 감기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병원 가기 힘드니까 그냥 있는 걸 다 껴입으라고. 아, 유럽에서 사진 예쁘게 찍으려고 쇼핑도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 짜증나네. 결국 곧 죽어도 사진은 예쁘게 찍겠다고 고집부리던 남편.
감기에 걸리고 말았고요. 가져간 비상약을 다 먹고도 모자라 같이 간 패키지 일행한테까지 상비약을 빌려야 했어요. 심지어 빌려도 약이 모자라서 약국에서 샀거든요. 어머, 유럽약은 왜 이렇게 비싼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감기 나은 우리 남편, 유럽 여행 다녀와서는 아, 여보 이게 뭐야, 스페인에서는 다 옷이 똑같네. 당신이 자꾸 나 보고 껴입으라고 잔소리를 해서. 아니 건진 사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아이고 아이고, 사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죽다 살아났으면서 내가 당신이랑 또 여행을 가다봐. 그냥 유럽 여행에서 인생샷을 건져오겠다는 목표로 갔던 우리 남편, 결국 인생사진은커녕 유럽 여행 내내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느라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밖에 없다고 돈 날렸다고 어찌나 투덜대던지. 그래도 이런 게 추억이고 오래 기억에 남을 여행이겠죠? 자, 사연 보내주신 김소연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대부분 아니 뭐 이런 것도 뭐 선입견이겠지만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추워도 이제 촬영 때문에 안 껴입고 그런데 이쪽은 이제 남편분이 굉장히 그쵸, 그쵸. 남편분이 네. 페피 계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감기 걸렸어. 근데 우리가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여행이도 몸 아프면 못해요. 말짱 감기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근데 그분은 저는 그분 남편 그 편 좀 들자면 예. 딱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셨어요. 저희는 아, 어떤 속담이냐면은 예. Wer schön sein will muss leiden. 그러니까 예쁘거나 멋있으려면은 고생해야 한다라는 예. 그런 속담이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아, 또 잘하셨어요. 또 뭐 한 번쯤 또 감기 뭐. 예. 그렇죠. 근데 일정에 지장이 있을 정도면 예. 그러니까 요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개인 솔로 여행이었으면 아니면은 자유 여행으로 아내분과 간 거였으면 그래도 되는데 패키지 여행을 갔잖아요. 아, 그렇죠. 다들 사진 찍고 있는데 혼자 콜록콜록 약 좀 줘. 아니 그러면 일단 본인이 제일 힘들지 본인이. 맞아요. 예. 아 근데 여행 가서 아팠던 적 있으세요? 저는 여행 갔을 때는 의외로 괜찮았고 유학 중에 굉장히 아팠던 적은 있죠. 근데 이 보내주신 사연분처럼 친구들이랑 대학교 때 어디 패키지 여행에 껴서 같이 여행한 적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때 제 친구가 실제로 진짜 아파갖고 비슷하게 굉장히 폐를 끼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민폐지 또. 저는 한번 제대로 아팠던 게 이제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네덜란드 여행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름이었으니까 일기예보도 굉장히 화창한 날씨, 따뜻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엄마랑 저랑 둘이서 텐트 치고 바다 옆에서 텐트 쳤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갑자기 번개에 천둥에 비에 우박이 내린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정말 바람도 너무 세게 불어서 텐트 한쪽이 그냥 우리 위에서 그냥 이렇게 아이고. 펄럭펄럭펄럭 그 정도로 눕히게 되는 약간 그 정도여가지고 감기 제대로 걸리고 이제 한 3일 정도 아팠던 기억이 나요. 병낙 네. 어린 애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여행 가서 이런 일들이 좀 종종 변수라면 변수인데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너무 힘들지. 예. 너무 힘든데 근데 전 또 이해는 돼요 진짜. 여행 말씀하신 대로 여행 갔을 때 장소마다 다른 옷을 입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네. 그치 사실 뭐 트렁크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뭐 옆에 도와주신 분도 계시면 무슨 뭐 10개 5개 뭐 20개 가져가죠. 패션쇼 하지. 예. 하나에 탁 사고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옷을 못 갖고 가잖아요. 그쵸. 그게 사단이야. 맞아 맞아 맞아. 양미숙 씨가 20대 초반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계획했어요. 베트남은 무더운 동남아니까 당연히 저는 최대한 얇은 옷들, 시원한 옷들을 골라서 여행을 갔죠. 근데 제가 여행 간 곳은 베트남 하노이와 달랏이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덥지 않고 서늘한 거예요. 살짝 늦가을 날씨처럼 선선했는데 문제는 관광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니까 바람까지 맞아서 더 추운 겁니다. 아이고. 완전히 오돌오돌 떨었어요. 숙소에 들어왔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하. 으슬으슬한 상태에서 달랏으로 넘어갔는데 오 마이 갓, 거기는 한국의 강원도처럼 산이 많아서 더 추운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달랏에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을 예약했는데 글쎄 사장님이 침대마다 전기장판을 켜두신 거 있죠. 어허. 동남아에서 전기장판이라니. 역시 한국인들을 위한 배려와 센스, 사장님 최고였습니다. 아. 그죠. 어이구. 근데 사실 네. 나도 이제 지금 베트남을 여행 간다 하면 막 이렇게 끝만 싹 달린 나시 원피스나 네, 막 그런 네, 거 다 생각할 텐데 기껏해야 얇은 이제 스웨터 뭐 카디건 하나 근데 이렇게 춥고 오토바이 탱크 더 춥고 거기다가 한국의 강원도 같이 아니 강원도는 진짜 강원도는 장난이잖아요.
저도 동남아랑 전기장판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춥다는 거잖아요. 와. 네. 대단하다 이거. 그 독일에서도 이런 전기장판 쓰죠?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전기장판이라는 개념이 저희는 없어요. 저 한국 와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춥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전기장판 쓸 생각을 못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이런 그쵸. 많이 이제 그게 퍼져가지고 이태리에서도 그 북부 지방이 굉장히 추우니까 맞아요. 네. 그 다 전기장판 쓴다고 하던데. 아 진짜? 예, 예, 예. 진짜요? 그치 그거 하나 까면 얼마나 달라요. 진짜 달라요. 예. 전 너무 편해요. 온돌이랑 전기장판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예.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유명한 그 전기장판이 있는데 그게 이태리제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 이태리제 전기장판도 예, 나와요 이제는? 예. 오,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문화권들이.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호텔 같은 데 갔을 때도 침대 들어갈 때 너무 무섭잖아요. 네. 차가워서 처음에는. 맞아, 처음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막 큰 막 숨 한번 쉬고 들어가야 되잖아. 막. 그게 근데. 진짜 열받는 게 굉장히 두꺼워. 이불 그러니까 정말 두껍고 푹신한데. 정말 푹신한데 네. 이 두꺼운 이불을 처음 덮고 한 10초 20초는 너무 차가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따뜻한 장판이 있어갖고 속으로 싹 들어가봐. 너무 예. 높죠, 높죠.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아 진짜 사장님 최고였어요. 너무 잘하지. 예. 좋았겠다. 이건 정말 마지막에 너무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겠어요. 맞아요. 여행을. 맞아요. 다행이다. 1211님이 근데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왜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일까요? 어? 외국 사람들도 당연히 추위를 느끼겠죠? 제가 몇 년 전 여름에 홍콩에 갔는데 홍콩도 더운 나라라 어딜 가나 에어컨을 세게 틀어놔요. 근데 식당을 가나 호텔을 가나 에어컨 좀 껴달라는 건 전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도 홍콩 호텔 가서 히터 좀 켜달라고 했어요. 아,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추위를 타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비슷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좀 더 타는 게 있나? 어때요? 왜냐면 좀 느껴져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문화가 네. 이렇게 좀 따뜻하게 키우려고 하는 게 있죠. 아이들도 막 야 바람 분다 꼭꼭 싸매고 꼭꼭 싸매고 근데 뭐 일본만 봐도. 겨울에도 막 반바지에 애들 그렇게 키우거든요. 진짜 애들 신발도 일부러 안 신고 예, 예, 그러니까 양말도 안 신고 네. 그런 신기고. 것도 들었어요. 서양 어디 국가에서는 미국인지 유럽인지 모르겠는데 신생아 때도 일부러 추운 방의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냅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야 좀 울다 자기가 지쳐서 자고. 그게 살짝 좀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약간 이제 명령력 조금 키우려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몸이 계속 편하면 몸이 적응 쉽게 못하니까 이제 명령력이 떨어질까 봐 하는 네.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 사람들은 좀 따뜻하게 입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진짜. 아이들. 아이들은 무조건 이렇게 꽁꽁 싸매잖아요.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꽁꽁 싸매고 얼마 전에도 그 신생아 등려한 친구 집 놀러 갔다 왔는데 온갖 걸 다 해놨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면역력 쪽에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죠. 네, 제습기, 가습기, 온풍기 막 모든 걸 다 해놔서 아, 요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맞아 맞아. 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추위 많이 타요. 네. 네. 저희는 털이 많아서 저도 털이 많아서 좀 더 따뜻한가? 아, 보온 기능이 있나? 보온 자체 보온 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아, 신윤정 씨가 독일 남자인 다니엘이 신의 한수라는 표현을 하다니 너무 한국인 같아요. 아, 우리 다니엘은 우리에게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네. 분인데. 그렇지, 한국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아, 예. 아마 독일 가서 좀 이국적일 거예요. 저 신의 한수 독일말로 뭔지 몰라요. 막 독일 가서 감자탕 찾고 이럴 것 같아요. 아, 감자탕 잘 드시죠? 예, 네, 엄청 좋아요. 뼈해장국 최고예요. 자, 산이 레이다의 한여름밤의 꿀.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뭐다 있어 한여름밤의 꿀 이거 맛 한여름밤의 꿀 이거 모아서 네 장윤혜 씨가 추위라고 하니까 남편과 남미 갔을 때가 생각나요. 볼리비아에 갔는데 아플싸 그곳은 해발 4,000m 고산이었고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그렇죠. 볼리비아 국경에서 여권 검사를 하려고 차에서 내린 순간 남편이 사색이 되면서
대박, 저기 입술 보라색이야.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컨디션이 안 좋더라니. 결국 남미에서는 꺼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패딩을 황급히 꺼내 입고 겨우 입술 색깔 되찾았습니다. 고지대 저체온증. 그리고 이게 슥 낮아지면 모르거든요, 본인은. 와, 박동철 씨가 단일 SNS 구경하고 왔어요. 오, 그러시군요. 단일 스케줄이 어마어마하네요. 최파타 제작진분들 긴장해야겠어요. 꽉 잡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 금요일 날 무조건 제가 비워놓겠습니다. 아, 당연하죠. 네. 네. 믿음직. 맞아요. 아유, 누구 집 사이가 될래나. 4123님이 여행 이야기 마지막은 뼈해장국. 역시 여행 중 최고는 식도락이죠. 오늘 저녁은 뼈해장국 먹어야겠어요. 맞아요. 여행 끝에 남는 건 먹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 다니엘이 할머니네 뼈해장국 먹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아,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밥이랑 같이 다 말아서 먹고. 아. 야, 정말 할머니네 뼈해장국을 어떻게 외국 사람에게 번역해서 알려줘야 될까? 이지은 씨가 아, 보라 지금 켰는데 단일님 헤어 너무 탐나네요. 아, 그래요? 머리색이랑 머리 스타일링 너무 취향 자격이에요. 어? 저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 자연스러움이 내추럴함. 예, 한번 흔들어주세요. 해요. 저도 아이돌 갖고 싶네요. 네. 샤프 광고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우리 여행 갈래 날씨와 여행 얘기 나눠봤는데 최팟 홈페이지 가시면 매주 주제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주제에 맞는 재미있는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선물도 저희가 마련했으니까요. 재미있는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하여튼 날씨 얘기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아주 오랜만에 기분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자, 패닉의 로신한테 들으면서 우리 승국 씨, 다니엘하고 인사 나눌게요.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에러.